오늘도 깊어가는 가을 날씨 즐기기는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5도 내외에 머물면서 한층 더 쌀쌀해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에는 1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으니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는 반면 강원 영동 지역은 다소 흐린 모습과 함께 약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3에서 11도를 보이며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지만 토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가을도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층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늦가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